네, 오늘부터는 고3 모의고사 시작합니다. 네, 목적 찾기 문제부터 풀어볼 거고요. 자,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딱두줄 정도 단서가 되는 부분 찾으시면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쭉 보다가 네, 소라는 연결사가 나옵니다. 그럼 소부터 해볼게요. So, we would like to offer you.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제공하고 싶다. Further benefit. 더 많은 혜택을. 그리고 these include. 자, 이것들은 포함한다. 이것들은 뭐겠어요? 그더 많은 혜택을 받아주는 거죠. Free admission for up to 10 people. 자, 10명까지 무료 입장. And 20% off museum merchandise. 자, 20% 할인의 그런 박물관 상품들. 자,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o you will also be invited. 자, also가 들어, 당신은 또한 초대될 것입니다. To all new exhibition opening this year, 올해에. At discounted price. 자, 할인된 가격에. 자, 그래서 we hope, 우리는 바랍니다. You enjoy these offers. 당신이 이런 제안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혜택에 관련된 내용 3번이 됩니다. 박물관 멤버십 회원을 위한 추가 혜택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마찬가지로 이제 글의 목적을 찾는 거고요.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다가 또 so라는 부분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So, I tried to sign up for. 그래서 저는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Your lifeguard training course. 당신의 구조원 양성 과정에.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But, 그러나, the course was so popular,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 that the registration closed almost as soon as it opened. 자, 그것이 개설되자마자, 자, 그 등록이 closed 됐습니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자, 밑에, I'm kindly asking you to, 자, asking A to B 구조죠. 자, 나는 요청합니다. Open an additional course. 추가 과정을 개설해 주실 것을. 이렇게 돼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아, 그래서 이제 답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죠. 다음 글의 목적이잖아요. 구조형 양성 과정의 추가 개설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조형 양성 과정이 많긴 한데, 요새 핵심적인 건 바로 뭐야? 추가? 네, additional course. 개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여기서도 이제 쭉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however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however부터 한번 봐볼게요. 하지만 due to its popularity, 하지만 그것의 인기 때문에 the 30 more students,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are coming to the camp, 캠프에 옵니다. than we 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So, 자, 그래서 we need one more swimming pool for them. 우리는 그들을 위한 하나 더 수영장이 한곳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Please let me know.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If additional rental, 추가적인 렌탈이 되어가 would be possible,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를 필요하는 거냐? 스위밍풀을 렌탈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답은 바로 4번. 수영장 추가되어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쓴 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거의 30초 컷으로 이렇게 푸시면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Dear future pilot, 미래 그 조종사들에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we are very excited. 우리는 매우 막 들뜹니다. To announce that 대절이라고 알려주게 돼서 기쁩니다. 뭘 알려주는지 봐야죠. 자, we'll offer the summer aviation flight camp. 우리가 여름 항공 비행 캠프를 제공할 것을 알려주게 돼서 기쁩니다. For student pilot certificate. 자, 학생 조종사 면허를 위해서 쭉 나온 다음에 이거 이제 제공하게 됐다는 얘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please see. 자, 살펴보세요. The attached document. 자, 추가된 그런 문서를 살펴보세요. For legislation and tuition information. 자, legislation.
등록이랑 tuition information, 자, 수업 그런 정보에 대한 등록이랑 수업에 대한 그런 정보를 위해서. If you have a question about the camp, please contact the coordinator. 자, 그러면 진행자한테 연락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개최하니까 등록이랑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면 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입니다. 항공 비행 캠프 개최하니까 이거에 관한 등록 정보나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 정도 하나 더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섯 문제까지만 풀고 다음 시간에 다섯 문제 마저 공부할게요.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목적을 찾고요. 자, Welcome to Rock Climbing Club. 이번에는 암벽 등반 클럽이구나. 자, 여기 오신 거 환영합니다. And hope. 그리고 바랍니다. You will get the most of the rewarding sport. 이 보람 있는 스포츠를 최대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캠프 왔구나. 즐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We offer. 자, 우린 제공합니다. A special service를.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 That we lend you all the equipment. 모든 장비를 대여해 줍니다. You will ever need for climbing. 네가 ever 필요로 할, 그 등반할 때 필요로 한. That the rental service is always available for our members. 우리 회원들한테는 다 이용 가능합니다. Just come on Saturday. 단지 토요일 오세요. Ask for rental service. Rental service 요청하세요. 그리고 be ready to have fun climbing. Climb. 자, 재미있는 그런 등반을 즐기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암벽 등반에 대한 장비 대여에 대해서 렌탈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적 찾는 문제 다섯 문제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다섯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